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86일째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필사하는 책은 박안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쪽 하단 부분부터 하게 될 거고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파트 1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잠깐 얘기 드리면 파트 1이 끝나는 게 이렇게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의 파트가 몇 부로 되어 있냐면 6부까지 되어 있고 저는 이제 1부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5번을 더 하면 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 미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갑자기 여름의 날씨처럼 오후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좀 지나서 아침 먹고 출근 준비 막 하고 이러면 벌써 반팔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해서도 저는 출퇴근할 때 걸어가니까 아침에 걷다 보면 이제 더운 거죠. 그래서 일하는 곳에 가서는 반팔을 입고 막 이제 아침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날이 더워졌고 해는 길어졌고, 그리고 저녁 때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저는 밝은 걸 너무 좋아하긴 하거든요. 어두우면은 조금 바로 집으로 오는 스타일? 그러니까 좀 밖이 깜깜해지면 아, 그냥 나는 좀 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둡기 시작하면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를 저는 정말로 완전하게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밝으면 피곤해도, 아, 일어나서 움직여야 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긴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손을 조금 풀어주고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잠깐 손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아침 준비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해요. 1시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제가 건강 때문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목 운동을 그 마스터체 영상을 보고 하고 안 하고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고작 7분인데 제가 아침이 바쁜 날은 그걸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일하러 가서 그곳에서 짬을 내서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7분을 아끼겠다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 7분을 제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낸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먹고 하는 날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아, 그냥 이건 집에서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고 안 하고가 제 이제 팔이나 이런 손, 이 컨디션이 되게 많이 좌우가 되는 것 특히나 이제 이 왼쪽에 엄지손가락 옆으로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제가 여기를 누르면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며칠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손목 운동하고 막 이러니까 좀 나아진 거예요, 또. 그래서 아, 진짜 신기하다. 몸이라는 게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 반응하는 게 바로바로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으면 자꾸 만져주세요. 자, 저는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 23초 남았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갔는데요. 파트 2는 꿈을 꿀 희망이라는 이제 제목을 다셨고, 꿈도 좋은 말인데, 꿈을 꾼다는 것도 좋고, 그걸 또 희망이라는 말을 붙여서 완전히 소제목 하나가 너무너무너무 좋은 그런 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6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님. 반갑습니다. 필사를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침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혹은 뭐 다른 시간이라도 10분을 짬을 내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분명 어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한줄 명상으로 적은 것은 아픈 곳에 손을 대기입니다. 이걸 적게 된 것은 제가 아까 손을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여기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검지 손가락하고 여기 중지 손가락하고 오른손이 아까 이렇게 하는데 마사지를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 그 인덕션에 눌러붙은 걸 제거하느라고 진짜 이 손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손이 아플 정도로 막 하다가 중간에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계속 그거를 제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손이 아팠던 것 같아요. 어제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쓰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손을 만져보니까는, 왜 아프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무리가 되는 작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도 사실은 잘 아픈 거를 모르는 나이가 있죠. 그리고 별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걸 빨리 알게 되는 그런 나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후자인 거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큰 병을 좀 앓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나 어떠한 뭐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이 아픈 거를 조금 빨리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크게 아프고 나서 이제 내 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자기 몸을 좀 돌보게 된다고 해야 될까? 들여다보게 돼야 된다고 할까?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되면 이미 그 전의 단계로 회복을 하기는 힘들다는 걸또 알게 되기도 해요. 저의 경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아프기 전의 상황으로.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쓰지 않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를 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잖아요. 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서 계속 잘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을 쓴다는 것도 좀 표현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행복하게 이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손발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도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어제 제가 물론 하다가 손도 살짝 베어 이렇게 살짝쿵 베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손을 씻을 때마다 뭘할 때마다 따끔거리는 거예요. 아, 조금 조심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풀고 손 마사지를 하면서 아픈 것도 알게 되고 아프니까, 아, 여기가 내가 다시 돌봐야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중에도 계속 이 아픈 손을 만져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강의 중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강의하시는 분이, 강연자가 말씀하시길, 우리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가만히 갖다 대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 저절로 손이 가기도 해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아, 안심이다라던가, 어떡해 할 때, 지금 제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손이 다른 걸뭘 하다가 갑자기 내 가슴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내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하트로 생각하는 그 심장이라고 하는, 물론 심장은 거의 왼쪽에 있지. 심장으로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내 가운데 마음, 내 마음이 있는 어떤 곳으로 손이 저절로 간다는 거죠. 마음에 어떠한 무엇이 들어왔을 때는 저절로 손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쁠 때, 너무 좋을 때는 손발이 막 밖으로 향해요. 너무 신나, 너무 좋아, 어머나, 어머나,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저절로 손이 간다는 거예요. 아, 내 팔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생각하면 친구를 이렇게 위로할 때 우리가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거나 등을 쓸어내리거나 이러잖아요. 괜찮아. 할때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 손이 닿는 순간 정말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말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 옆에 친구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그 사람의 손이 내 등에 닿는 순간. 내 어깨에 가만히 얹어지는 순간 그냥 게임 오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구나. 내가 힘든 걸다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플 때, 야, 너 진짜 아프지?
아, 야, 아프겠다. 야, 그거 고생 좀 하겠는데? 아우,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물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손으로 가만히 손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어깨에 얹어준다거나, 등을 이렇게 대고 쓸어내려준다거나, 이걸 하는 거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어떤 기억에 장례식장을 가서 막그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막꽉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또 아니고 이럴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그분 두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그냥 눈물은 막 나오려고 막 그렁그렁 하는데 아무 말은 못 하는데 어떤 애도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손을 잡게,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두번 절하거나 꽃을 놓거나 한 다음에 그 상주한테 가서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그 강연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아픈 곳에 저절로 손이 간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손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글씨를 쓰고, 일을 하고, 뭘 고치고, 청소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 손이라는 게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곳이 있으면 자기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양손을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허그. 자신과의 허그 할 때도 이렇게 해서 감싸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감싸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토닥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꼭 끌어 안아주면서, 아유, 오늘 고생했어.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아니면 자기 진짜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아유, 너 오늘 정말 힘들었다, 애썼다, 잘했다. 그리고 좋았던 일이 있어도 그동안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하늘은 알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나와 가까운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을 온전하게 100%다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하늘은 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아시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이란 말도 있는 게,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내가 이거를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정말 아무도 몰라도, 저 하늘에 있는 신조차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을 이렇게 아픈 곳에 손을 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밴드를 붙이지만
마음엔 밴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밴드를 붙이기 위해서 아픈 곳에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몸이 아픈 곳에 손을 갖다 대서 만져주고, 자꾸 이렇게 좀 아팠구나, 어제 고생했구나 이렇게 해주고, 특히 마음도 그렇고, 머리를 썼으면 머리를 아유 오늘 머리 많이 썼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우리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과 손짓, 그리고 아픈 곳에 내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 이런 걸 하도록 해요. 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네, 수요일이고요. 오늘 벌써 네, 반이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념일이기도 하죠. 중간에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다시 내일 이 시간에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네, 즐겁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보다는 행복한 일이 조금 더 생기길 바랄게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